둘 다 섞고 싶은데요. 너무 상극이에요. 믿음직한 아들 두고 싶다. 그럼 규빈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근데 약간 좀 말괄량이나 약간 자유로운 용은 못 말리는 애. 전 용수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. 그 둘로는 저는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. 크다고 키워야 돼요. 둘도 아우 아우. 저는 독신주의자입니다. 다섯 살 욱진이 용수. 아, 진짜 손이 내 손이 벌써 아파. 왜냐면 하도 애들 궁뎅이를 때릴 생각하니까 내 손이 더 아파 지금. 얼마 주는데? 얼마에 주면? 내가 내 돈 내면서 걔네를 키워? 어휴, 그 손해 보는 장사 안 돼. 용수를 내가 좀 더 위험합니다. 하지만 제 위험한 용수 맞겠습니다. 아, 옥진이. 제가 봤을 때 용수는 지금도 어린 아이. 저희 형들은 돈을 주면 귀여울 것 같습니다. 엄마가 김치만 주면 그렇게 울음을 쳤대. 밥 먹을 때 김치 없으면 항상 울었다 했는데 리에 키우. 뭐 5살 옥진이를 선택하셨다는 소문 들었는데 용수 선택했잖아요. 아, 선택했어요. 왜냐면은 형 그러면 안 되죠. 대결할 필요를. 5살 규빈과 네. 5살 지성. 네.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둘 다 아니에요. 키우지 아니에요. 않겠습니다. 아니에요. 왜냐 네. 5살 지성 딱 봐도 말 안 네. 들을 것 같지. 어, 제가 이거. 근데 저는 5살 때 굉장히 슬펐어요. 네. 아니야 내가 나. 영호 이거 괜찮았는데 너무 많이 안 듣겠어. 주먹벌이 주먹 찍어. 근데 야 너 나 뽑으면 죽어. 약간 이거 회장 때 초등학교 종교회장 출마사진. 그러니까 저 그거 하고 종교회장 네. 됐습니다. 실제로. 그러면 네. 저는 다섯 살 네. 지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살 때 네. 네. 굉장히 좋았어요. 아 그래? 네.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네. 제가 독해졌어요. 저는 다섯 살 지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어, 선택도 저 안 뽑았잖아요. 복수예요. 네. 그렇죠. 아!